인근 주민들은 한결같이 예고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툭하면 공사 현장에서 잔해가 떨어져 이렇게 모아놓을 정도였고 한파 주의보였던 날에도 시멘트를 붓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짐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인근 숙박업소로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사고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머리 위에서 전투기가 그 있잖아, 전투기 엄청나게 큰 소리 꽉 나더라고요. 그 지붕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모텔방을 전전하거나 친척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전기도 그냥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어떻게 깜깜한 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사고를 접한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사 초기부터 콘크리트 잔해나 세막대 등이 떨어져 위협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 매장 앞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만 제가 수거를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공사 탓에 주변 건물과 도로도 성한 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사장 인근의 한 건물입니다. 건물 외벽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거나 영하의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가 하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떨어져 나간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됐습니다. 한파주의보 때나 우기 때나 내미콘을 치고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얘기는 됐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구청에 제기한 민원은 320건이 넘고 관할 구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14건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